나무와 커틀러리를 가지고 오브제를 만드는 작가 박주영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CNC를 사용을 하거나 3D 프린팅을 사용을 하는 건 어떻겠냐 뭐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게좀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결과, 그려놓은 그림과 이제 같이 작업이 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은 처음에 생각을 해놓은 디자인이 있지만 나무를 깎아가면서 나무 결이 저에게 주는 느낌에 따라서 이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작업을 제 손으로만 하게 될것 같습니다. 도구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무슨 도구가 나한테 가장 중요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른 그 어떤 도구보다 내 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랬는데, 커틀러리는 그 밥을 먹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사용을 하고 친근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면 좀더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숟가락을 사용을 하는 순간을 캡처를 해서 그 순간에 또 다른 커틀러리로 만들고 숟가락을 사용하는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이 나에게 이제 또 다른 숟가락이 되어서 이제 내 입에 음식을 넣는 그 순간의 기쁨을 제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